와우, 뭐야, 와우. 야, 번개가 이런 식으로 치는구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양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문학TV 문학입니다. 아, 제가 며칠간 네 아파가지고 응급실에도 한번 실려가보고 119 차도 한번 타보고 네 뭐 별의별 경험을 다 했습니다만 다행히 오늘 녹화를 재개할 수 있게 됐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림월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네 가지가 있네요. 추락, 길 잃은 부족, 부유한 탐험가, 알몸으로 내던져짐. 네, 야, 이거 좀 흥미가 가는데요. 근데 이게 매우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추락이 제일 쉬운 거인 것 같고, 뭐 주는 것도 많네. 내려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나 봅니다. 저는 초보자니까 추락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게 약간 지구랑 비슷한 면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해가 잘 들어오는 이쪽은 온도가 높을 것 같고, 해가 잘 들어오지 않는 여기 북 북극 쪽과 남극 쪽은 확실히 추울 것 같단 말이죠. 남극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여기가 평균 기온이 18.6도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산악지대이고 열대 우림이네. 좀 습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정착민을 뽑는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랜덤으로 저한테 추천해준 이분 나쁘지 않은데요? 나이가 47인데 사격과 건설과 요리 이런 쪽에 좀 흥미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교와 예술은 아예 네 손도 못 대시지만 신중한 사수, 그리고 나태? 아, 작업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뭐 괜찮고요. 학습 속도가 대신 엄청 빠르네. 이분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완전 그냥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 분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분은 아예 직업 자체가 그냥 정착민이네. 자, 짜잔. 동네 아저씨, 주방이모, 병주고 약주고의 생존이 시작됩니다. 넌 누구니? 고양이도 한 마리 따라왔네? 자, 잠시 게임을 정지하고 주변 지형을 좀 살펴보면은 지형이 되게 험하네요. 여기가 이제 산인 것 같은데 산 때문에 쓸 수 없는 공간이 꽤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사용하던 건물들이 있네요. 이거를 활용을 해도 되지 않나요? 근데 활용을 하기에는 조금 네 더럽게 돼있네. 우선 사격자라는 동네 예비군 아저씨한테 총을 주고요. 확실히 산맥에서 시작을 했다 보니까 다양한 네 뭐 돌덩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뭐 우라늄 같은 것도 있고. 처리구역이란 거는 제가 써본 적이 없는데 뭐 하는 거죠? 이것도 설정을 해두는 게 좋겠죠. 아, 이거 처음부터 너무 스케일을 크게 잡은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긴 한데 뭐 주변에 나무가 많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뭐. 자, 이제 침실도 거의 완성이 됐고 이제 고양이가 잘 꽃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고양이가 잘 꽃을 일단 여기다가 일단 해둘까요? 여기서 자라. 누구 방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이에 웬 아저씨들도 왔습니다. 총 들고 있는데? 아주 수상한데 칼을 들고 있고요, 한 분은. 이분들 뭐 하시는 분이죠? 총과 칼을 들고 지금 요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데 암살자들 아니야? 여기 온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 사우나로 오셨네, 사우나. 이 아이씨들 사우나를 배회하다가 나랑 싸우게 될 수도 있어. 얼른 가는 게 좋을 거야. 아, 이제 세력의 이름을 정해야 됩니다. 동오우바의 자유민주국. 뭐야 이거? 누가 이런 어촌스러운 이름을 지었나? 이제 보니까 우리 구상원들의 피부색이 되게 다양하군요. 이분은 약간 황인종 같고, 네, 이분은 백인, 이분은 흑인 같은데 크레용 팝으로 해야겠다. 아니야, 이거는 이름이 똑같으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크레용 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름은 산악지대에 있는 사우나죠. 이 코끼리들이 자기들끼리 네 싸우다가 사우나 한번 하러 가는 그런 곳입니다. 코끼리끼리 싸우다 사우나 하러 감. 뭐 어차피 코끼리들은 나중에 다 제 식량이 되겠지만요. 연구도 진행을 해봅시다. 뭐가 먼저 선행돼야 될까요? 어떤 연구가 필요하려나? 우선 태양광 발전기를 목표로 연구해봅시다.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재배 명령을 아직 안 내려줬네. 아, 깜빡하고 있었다. 그래도 농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장을 어디다 만드는 게 좋으려나? 여기 위에 공간이 많긴 한데 여기는 나중에 집으로 쓸 거라서
이쯤에다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침 또 비가 오네. 농장을 한 이 정도로. 뭐야 무슨 일이야? 근처에 있는 수컷 원숭이의 정신에 문제가 생겼는지 보이는 모든 것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원숭이가 광분했네요? 왜 광분했지? 바나나를 뺏겼나? 여기는 이 원숭이에요. 문제거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처리를 안 해도 되겠는데. 여기는 방문객들이 총을 다 들고 있어. 아, 역시 이분들이 처리하는군요. 야. 총을 몇 명이 쏘는 거야? 아, 총을 맞았네요. 지금 원숭이가 총을 거기에 맞았다. 뒷구멍에 맞았어요. 아, 총알을 뒷구멍에 맞은 원숭이가 고통으로 인한 쇼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처참한 장면을 제가 보고 있을 수 없죠. 원숭이의 고통을 끝내줍시다. 뭐야, 구조가 되네? 구조를 해볼까? 원숭아, 괜찮니? 원숭이를 집었어요. 아, 이 원숭이를, 뒷구멍에 총알 맞은 원숭이를 구조해서 기를 수 있나 보다. 원숭아, 얼마나 고통이 크니 내가 널 치료해줄게. 간호해주나 보다. 치료해주네요. 아이고, 불쌍한 원숭이 같으니. 야, 이쪽에 나무 많네. 나무도 싹 벌목해주고요. 이거는 뭐지? 우주선 파편? 이거 해체하면 뭐 좋은 게 있나요? 돌도 있네? 돌도 가져오고. 원숭이는 여전히 잘 자고 있네요. 언제 치료가 될까요? 아, 이게 부상이 크네. 총상을 엄청나게 많이 입었습니다. 오른쪽 심장은 무려 파괴됐어요. 자, 이제 임시로 일단 여기 방어시설도 만들어주겠습니다. 여기 방어시설 만들어 놓으면은 뭐 이쪽에서 오는 적이나 여기서 오는 적이나 대충 대처가 되겠죠. 얘도 귀엽네. 털실쥐랍니다. 얘도 귀여운데 길들여볼까? 아, 뭐야, 폭격이다. 에헤이, 뭐야 이거. 69세의 감별사라는 분이 우라늄 단검을 하나 들고 옵니다. 왜 하필 우라늄이지? 마침 방어시설을 만들고 있었는데 잘 됐구만. 그나저나 이분 걸음이 걸음이 왜 이렇게 느리죠? 코끼리보다 느린데. 거기다 길친가봐. 길까지 잃었어. 이거 어떡해. 야, 이분 이거 불쌍해가지고 뭐 데려오겠나? 오다가 뭐 퓨마한테 잡혀 죽는 거 아니야? 잠깐. 아니, 이분이 우리를 방심하게 하더니 금세 왔네요. 자, 소집이다. 이쪽으로 이동하시오. 빨리 와야 됩니다. 주방이모 지금 도망가시고요. 지금 링 던지기 할 때가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빵야, 따사. 잘 맞춘다. 빠하. 잘 버티는데요. 오케이, 한 대만 더. 오케이, 안 죽네. 야, 지방이 많아서 그런지 되게 잘 버티시네요. 여기 있는 우라늄 담검은 제가 잘 가져가도록 하고요. 이분은 그래도 또 어떻게 또 못 본 채 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뭐 그 전에 죽으시면 난 몰라요. 지금 의식이 없으신데. 네, 이거 완성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모르겠습니다. 네. 다 자네. 다 자버리네. 아이고, 가셨네요. 네, 죽으셨네. 어쩔 수 없다. 제가 침대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서 안타깝게 됐습니다. 화물락하기, 이건 또 뭐야. 여기 또 좋은 자원들이 왔네.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식량이 조금씩 부족한 것 같은데. 네, 빨리 대처를 마련해야겠군요. 대책을. 나무 침대가 왜 여기 하나 덩그러니 있는 거죠? 이 외부인들이 설치하고 왔나? 뭐 뜬금없네요. 어쨌든 제가 잘 가져가도록 할게요. 얘는 사냥. 미안하다 알파카야, 우리 지금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어가지고. 겁나 안 죽네. 아까 저희 집 옆에 있던 코끼리들이 이쪽으로 단체 이주를 했습니다. 이제 맵 밖으로 나가려나 봐요. 이렇게 둘 순 없지. 이분은 여기서 뭐 하시죠? 아, 별 구경하는 중. 아, 낭만적이시네 이분. 동네 아저씨라고. 네, 감성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주 감성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똥꼬 원숭이는 죽었네 결국. 어떡해 여러분들. 제가 치료해서 살려보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었네요. 그 원숭이는 갔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모가 요리를 해서 네, 가죽을 만들어냈군요. 아낌없이 주는 원숭이야. 자, 코끼리도 사냥을 할 수 있겠지? 코끼리 보자. 좀 나이가 많은 코끼리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코끼리가 나이가 제일 많나? 33 나왔구요. 얘가 제일 많네. 33. 오케이, 잘 맞추시네요. 아무래도 덩치가 커서 그런가? 여러분들 저를 비난하시려거든
최근 3일 이내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중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분만 저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코끼리를 들고 가나요? 아니면 뭐... 와, 코끼리를... 아니 이분 힘이 얼마나 세길래 코끼리를 들고 가네? 어,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언제 왔다가 네, 또 여기서 서성이고 있죠? 그리고 이 시체는 썩어갑니다. 언제까지 썩게 놔둘지 모르겠지만, 아, 날씨 보소. 비가 오고 태풍이 치고 천둥이 막 네 난린데 이 아저씨 지금 뭐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이런 놀이나 하고 있으니, 어, 정신 이상? 아, 이분님 정신 이상일 수도 있어요. 주방이모에게 퇴짜를 맞았답니다. 하긴 여자라고는 네 여기 한 분밖에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긴 하네, 그죠? 그나저나 감자는 잘 자라고 있나? 어, 이게 밤에도 빛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전기를 슬슬 쓸 때가 됐는데 아직 태양광 발전기는 연구가 덜 됐네요. 워낙에 동네 아저씨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연구가 좀 늦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 연구를 좀 빠르게 해줘야겠어요. 오케이, 이제 연구에 몰두하시는구만. 여기서 중요도를 설정해주면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동안 나머지 분들은 또 나무 벌목하시고, 아, 친히 코끼리가 저희 집 앞에서 죽어주네요. 네, 예, 들고 가기 무거울까봐. 아유, 이런 착한 코끼리 같으니. 와우, 뭐야, 와우. 야, 번개가 이런 식으로 치는구나. 어우, 대박 무서운데요? 여기 위에도 지붕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번개 잘못 맞으면 불나겠는데? 와, 역시 우려하던 사태가 일어났다. 대박. 야, 지금 그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불부터 꺼야지, 불부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불 끄세요, 불 끄세요, 불 끄세요, 불 끄세요. 그렇지, 아, 다행이다. 야, 감자가 거의 다 커가는데 다 타버릴 뻔했네요. 자, 가지고 우리한테 역병이 돌았다는데? 자, 약 가지고 와서 주방이모가 일단 치료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근데 주방이모도 지금 병 걸린 것 같은데? 아닌가? 역병이 있죠. 네, 가볍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자, 일단 병 주고 약 주고가 진짜 이모한테 약을 주고 있고요. 지금 이 두 분이 역병에 걸렸는데 이 쥐는 왜 자꾸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거 누구야 이거? 어? 아,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무심코 길들이기를 눌렀던 쥐인데, 어이, 가족이 됐네? 고양이랑 쥐가 한 곳에 살아요. 쥐가 덩치가 더 큰 건 기분 탓인가? 좋았어. 그러면은 이 친구는 훈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운반과 구조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건 안 되네. 그건 좀 오버했나 보다. 자, 복종을 한번 훈련을 해주고, 이름도 바꿀 수 있지 않나 이거? 아, 이게 이름이네요. 너는 고양이보다 덩치가 크니까 냥보다 그 쥐다. 냥보다 그 쥐. 고양이도 이름 지어줄까요? 고양이는 뭐야, 유대감 말고는 다른 게 훈련이 전혀 안 되네. 역시 고양이는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양이의 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집사 모한양으로 지어야지. 큰 운석이 이 지역에 충돌했습니다. 금광석 더미를 남겼습니다. 오, 야, 이거 대박이네. 위치를 일단 확인했고요. 그렇지만 지금 정착민들이 먼저 건강해져야 다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병은 언제 없어지는 거야? 동네 아저씨는 계속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은근히 똑똑한 아저씨입니다. 역시나 이 두 분은 치료에 치료를 거듭하고 있고요. 와, 이 시체는 썩어가지고 이제 해골이 됐네? 어, 머리털도 다 빠지고 뼈만 남았습니다. 이거는 근데 왜 여기 두는 거죠? 옷을 벗겨야 이게 없어지나? 오! 됐다! 이제 태양광 발전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 다음에는 뭘 연구하지? 태양은 아무래도 낮에만 쓸 수 있으니까 축전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축전지가 내나 에너지 저장하는 거 아니야? 요거 연구하자. 오케이. 아, 큰일 났다. 병주고 약주고 아저씨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아, 큰일이네. 역병이 지금 62%까지 지금 진행됐습니다. 항체가 100%가 되면 낫는 걸까요? 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습격까지. 누구야? 피치라는, 어이, 꽤나 덩치가 커 보이는데 정치장교 한 명이 오고 있습니다. 몽둥이 하나 들고 오네요. 그 와중에 정말 똑똑하고 만능인 줄 알았던 우리 동네 아저씨는 정신 이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방이모한테 두 번이나 퇴짜 맞았어. 그리고 쥐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얘 너 뭐 쪄먹었니? 식중독 걸렸어. 아, 병주고 약주고가 음식을 들고 나와서 우리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이 쥐에게 먹이려고 하나봐요. 어, 막 쓰다듬어주고 있어. 아이고. 그나저나 이 해적은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얘도 길친가 보네. 아, 이제 오네. 자, 동네 아저씨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소집입니다, 소집. 이모도? 이모는 못 싸우잖아. 잠깐만. 이모는 여기서 링 던지게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집으로 가시고요. 자, 빨리. 큰일 났다. 공격. 야, 이제 우리 팀을 맞추면 어떡해. 티. 그렇지. 오케이. 근접 공격이라도 해. 그렇지. 아, 동네 아저씨 많이 맞는데? 어, 됐습니다. 잡았습니다. 일단 소집 해제. 아저씨도 가서 치료 받으시고요. 야, 아까 전에 보니까 잘 싸우던데 이거 우리 팀으로 만들면 좀 쓸만할 것 같은데요? 진짜 말 그대로 병주고 약주고 있어, 이 친구도. 다들 막 병 걸리고 다치고 이래가지고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